발 찍어 발. 멋있는 거 좀 찍어줘봐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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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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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아 알람까지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올림프의 대학교입니다. 자 오늘 올프 클래스. 올프 클래스 이거 진짜 근데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페트버스 근처에서 밀집 수비. 수비수가 앞에 있고 뒤에도 수비수가 있고 줄 때는 없고 슈팅을 때려야 돼. 그럴 때 어떻게 때리면은 골을 넣을 확률이 있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 티아고 스팀. 렛츠 기릿. 자, 제 등 뒤에는 저희 SHFC의 든든한 선수들. 엑스트라 1, 2, 3, 4, 1, 2, 4. 오, 오케이. 그 앞에 영상 보시고 오셨죠? 제가 어떻게 해서 골을 넣는지. 이거는, 그러니까 뒤에 수비가 있을 때는 슈팅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몸이 되게 넓잖아요. 막 때리다 보면 당연히 수비가 맞는단 말이야. 그럼 골을 당연히 못 넣는단 말이야. 그럴 때 빈틈을 노려야 합니다. 자. 수비수가 제가 차는 척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? 쫍니다. 다리를 뻗고 크게 말하세요. 어떻게 합니까? 다리를 뻗습니다. 다리를 뻗고 쪼이게 돼 있습니다.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. 오케이? 이해했어요? 자 끝입니다. 아니 장난이고요. 장난이고. 자 이렇게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분명히 있는데 앞에 계속 수비수가 있어. 따라오셔야죠. 따라오셔. 수비수가 있어 그러면 때리려고 그러면 쪼이고 때리려고 쫄 때 들고 있어야 돼요. 때리려고 쫄 때 자 이 다리 사이 보이십니까? 네 이 사이로 골을 넣는 거야. 그거를 눌러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꺾어서 눌러 때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때리시면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쳤는데 때린 척하고 앞에 수비 있어 또 때린 척 또 때린 척 하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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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을 때리면 골키퍼도 시야를 가려 있기 때문에 수비수 때문에 더 막기가 어렵습니다. 자, 드리블을 했어. 차는 척 하는데 앞에 막아. 한 번 더 들잖아. 또 다시 또 들면은 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. 오케이? 어떻게 해라? 꺾으면서 깔아서 눌러 때려라. 뛰어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눌러 때려라. 오케이? 자, 이 눌러 때리는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저희 축생탈에 깔아서 쫙 가는 인스텝 패스가 있습니다. 그거를 마스터하시면 네 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? 부담스러워요? 오케이 자 앞에 수비가 많고 밀집 수비, 질식 수비 이때 골 넣는 방법 쳐놓고 앞으로 따라온다 쳐놓고 돌면은 밑으로 올려요 눌러서 오케이?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? 티아고 스팁 노하우 보고 잘 배우셨습니까? 그래서 진짜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초코 같은 분들을 위해서 골을 너무 넣고 싶은데 나갔다 오면 땀만 흘리고 와요.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어떻게 때려라? 누르면서 꺾어 때려라. 수비수의 가랭이를 보아라. 예. 자 오늘도 저희 올림풋볼 영상 보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조기축구의 아마추어 축구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. Let's get it.